지난 시간에 저희가 요 3D 카메라 움직이는 모션, 자, 원노드 카메라로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자, 요거 계속 이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부분에 이제 스터디라는 요 글씨가 스터디라는 글씨가 앞에서 이쪽에서 요렇게 나타날 거고요. 요렇게. 그다음에 첫 번째가 요거 스터디고, 두 번째가 요 프리미어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등장하는데, 이 글씨 하나하나씩이, 작아졌다가 커지는 모션으로 나타납니다. 요거. 그리고 이 모션도 여기서 작아진 상태에서 커지는 모션으로 이렇게 또 하나씩 쭉 나타나요. 자, 요거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먼저, 스터디라는 글씨가, 따지고 보면 Z축에서, 여기 요 Z축 있죠? 요거. Z축에서 여기서 요렇게 오는 거예요. 여기서 요렇게. 자, 진행하겠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갔으니까, 돌아가는 한 중간쯤, 2초부터 갈까요? 2초? 2초에 얘가 여기까지 한 15프레임에 이렇게 등장을 할 겁니다. 15프레임에. 그래서 15프레임에서 톡을 한번 눌러주시고, 포지션. 여기, 스터디 포지션 톡을 한번 눌러주시고요. 2초 15프레임이에요. 그리고 2초에 화면에서 안 보이는 바깥쪽. 여기서 보면 카메라가 이렇게 잡혀 있는데, 여기 카메라 밖으로 벗어나면 안 보이겠죠. 그죠? 이쪽에 있으면. 그래서 얘를, 자, 이렇게 앞으로 빼주는 겁니다. 안 보이게. 요 정도. 그러면은 카메라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돼요. 스터디라는 글씨가. 보시면은 이렇게 되죠. 근데 요것도 그냥 요렇게 돌면서 등장만 하는 게 아니라 도착하고 나서 살짝 흔들립니다. 뒤로 더 갔다가 앞으로 왔다가 뒤로 다시 간다라는 얘기죠. 저희가 요 처음에 이니셜 이름 부분 진행했을 때처럼 얘가 위에서 떨어지고 밑으로 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어요.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죠. 요런 이제 요 모션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저 스터디는 뒤로 갔다가 앞으로 왔다가 다시 이렇게 제자리로 찾아가는 요 상태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얘가 도착하고 10프레임 뒤, 한 15프레임으로 더 갈까요? 15프레임 3초. 3초에 다시 이 자리에 있을 거니까 요거 눌러줍니다. Add or Remove Keyframe. 요거 톡을 눌러주는 거 아니에요. 여기 눌러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그래프 조절이에요. 그래프 에디터로 가주시고요. 저희는 이제 Z축 모션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여기 Separate Dimension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Separate Dimension. 그리고, 저희 계속 했었던 거죠. Z축을 포함한 나머지는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 빈 공간 한번 클릭해 주신 다음에, 빈 공간 한번 클릭해 주신 다음에, 자, X하고 Y, Z축만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Z축만, X하고 Y는 꺼주시면 돼요. 그럼 Z축만 이렇게 Z축 자 여기 Z축이 아니네요. 여기 예, X축이 되겠네요. X축만 남겨놓고 Y하고 Z는 꺼주세요. 이렇게 그래프는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와서 더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자, 요거 X축 전체 그래프 요렇게 이지 인과 이지 아웃, 아 이지 아웃 요거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고, 그래프 모양은 요렇게 가, 자 요렇게 이런 식으로 물결 모양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떨어지면서 부드럽게 이어지게. 그러면 자, 이런 모양이 나타나죠. 자, 이번에는요, 여기 세 번째, 요 프리미어라는 글씨가 자, 왼쪽에서 이제 들어오면서 글씨 하나하나가 작아졌다가 커지는 모션이에요. 요거.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프는 꺼주시고, 여기 프리미어 글씨 여기 안에 보시면은, 프리미어 글씨 열어서 보시면, 애니메이트라고 있습니다. 애니메이트. 이 애니메이트에서 무엇을 줄 거냐면, 스케일을 줄 거예요. 스케일 하나. 요 스케일 하나 요거 줄 거고요. 스케일은 0부터 예, 0으로 가겠습니다. 0으로 가주시고,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요거 모션을 좀 주셔야 되는데, 옵셋이, 자, 요거 옵셋부터 먼저 좀 찾아 뭐 맞춰 볼게요. 지금 20, 아, 2초 10프레임? 2초 15프레임부터 가겠습니다. 2초 15프레임. 2초 15프레임부터 여기 옵셋이 마이너스 100에서 1초니까 3초 15프레임이 되겠죠? 3초 15프레임에 100으로 갈 거예요. 100으로. 그럼 요렇게 모션이 요렇게 생깁니다. 지금 모양을 좀 봐주셔야 돼요. 아마 지금 마이너스 100에서 100으로 갈 건지, 마이너스 100에서 50만 갈 건지는 여기 저희가 그 U 플러스 할때 사용했었던 방법이죠. 여기 모드를, 여기 쉐입이 스퀘어로 되어 있는데, 스퀘어가 아니라 램프업. 요걸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램프업으로. 그리고 나서 모션을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글씨가 이렇게 나옵니다. 작아졌다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요거. 근데 요 모션을 어떻게 넣을 거냐면은, 커졌다가 살짝 좀 많이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다시 커지는 형태로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애니메이터가 두 개가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두 개가. 자, 일단 요거까지. 지금 옵셋이 마이너스 100에서 100까지 갔고요. 쉐입이 램프업으로 잡혀 있습니다. 요 부분. 여기 이제 글씨가 하나하나 이제 점점 커지고 있죠. 자, 요것도 속도도 한번 보셔야 돼요. 지금 그냥 일정한 속도로 쭉 커지고 있는데 점점 느려져야 되니까 이즈로우 요 부분을 이즈로우 부분을 한70 정도 한번 줘볼까요? 자, 이렇게 좀 빠르게 그리고 느리게 도착합니다. 커지는 게. 그리고 나서 여기 애니메이터를 하나 더줄 거예요. 애니메이터를.
여기 애드가 아니라 요 부분이죠. 프리미어에서 애니메이트. 여기서 스케일을 또 줍니다. 스케일을. 그러면 렌즈 셀렉터 2번이 생긴 거예요. 2번. 2번은 자, 한 110%. 110%. 그럼 사이즈가 110까지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110까지 커지고요. 얘도 일단 설정을 좀 맞춰 주셔야겠죠? 일단은 요 어드밴스드에서 쉐입만 램프업이고, 그 다음에 이즈 하이 부분을 이즈 로우 부분으로 갈까요? 이즈 로우 부분을 70. 아, 50 가겠습니다. 얘는. 50. 느리게 시작해서 좀 느리게 점점 빠르게 그리고 느리게 이렇게 움직이게끔 그리고 글씨가 완전히 커졌을 때 글씨가 완전히 커졌을 때를 좀 봐주시고요. P라는 글씨가 완전히 커졌을 때 여기 한 30, 아니 3초가 되겠네요. 3초. 3초에 옵셋 마이너스 100. 그리고 똑같이 4초에 가서 얘를 100으로 줍니다. 지금 3초에서 옵셋을 마이너스 100을 줬고요. 4초에 옵셋을 100을 줬어요. 그래서 플레이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프리미어라는 글씨가 이렇게 바뀌죠. 자, 이번에 요 글씨는요.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등장할 겁니다. 언제부터? 자, 2초부터 4초까지 등장할게요. 2초? 2초 10프레임부터 4초까지 등장하겠습니다. 자, 여기 프리미어 단축키 P 눌러주시고요. 프리미어 단축키 P. 포지션 토글. 그리고 4초 말고 한 3초 해도 될것 같아요. 3초에 얘도 3초에 여기에 있을 거니까 2초 10프레임에 밖으로 빼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얘네들이 들어오면서 글씨가 이렇게 나타나죠. 이렇게. 아니면 좀더 뒤로 갈까요? 여기서부터 글씨가 나타나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 키프레임을 좀 뒤로 밀어줍니다. 이렇게. 아. 좀 빼줘야겠네요. 들어오면서 조금 더 늦게 예, 요렇게 들어오면서 글씨가 나타나는 거죠. 지금 제거 2초 7프레임부터 2초 7프레임부터 27프레임까지 잡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들어오는 속도를 점점 느리게 잡아줄 거라서, 점점 느리게 잡아줄 거라서, 이게 느낌이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요 부분이. 자, 일단 요렇게 이동부터 시켜줍니다. 그리고 속도는 얘는 이제, 자, 스피드 그래프로 갑니다. 스피드 그래프. 여기 앞에 봐주세요. 요거 그래프를 스피드 그래프 타입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여기는 0. 그냥 OK 눌러주시고, 얘는 속도가 0에 인플루언스가 70입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느리게 도착하는 거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타이밍이 또 여기서 글씨가 쫙 나오니까 여기서 좀 더 앞으로 당겨 주셔도 되고요. 요거 얘네 이동하는 요 타이밍을 좀 더 앞으로 당겨 주셔도 되고 뒤로 밀어줘야 되나요? 이렇게. 자, 그럼 왼쪽에서부터 P가 여기서부터 생성이 되죠? 지금 다시 10프레임에서 3초까지 배치해 놓을게요. 이번에는 이제 모션이라는 글씨를 좀 진행을 해볼 건데요. 모션. 이 모션은 그냥 이 자리에서 가운데에서 이렇게 튀어나오게 해줄 거예요. 가운데에서 이제 튀어나오게. 그래서 자,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모션은 여기 애니메이트에서 자, 처음 써보는 겁니다. Enable for Character 3D. 그러니까 요 글자 하나하나당 이제 3D 기능을 주는 거예요. 3D. X, Y, Z가 움직일 수 있게끔. 그래서 요거 잡아주시고, 요 잡아주시게 되면 지금 중심 포인트가 가운데에 좀 잡혀야 되는데, 이 가운데쯤에 이렇게 하나씩 이제 포인트가 가운데 이렇게 잡혀줘야 되는데, 지금 중심 포인트가 어디 있는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 좀 확인을 해보려고 하나 추가를 하는 거죠. 엉커 포인트. 맨 위에 엉커 포인트라고 있습니다. 애니메이트에서 엉커 포인트. 요거. 그러면은, 자, 여기 글씨마다 X로 표시되어 있는 항목,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글씨 가운데 아래쪽. 그죠? 아래쪽에 이 X자가 표시가 됩니다. 중심점이 여기란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 중심점 위치로 옮겨줄 건데, 여기 엉커 포인트 요 부분에 Y축을, 이 Y축 수치를 움직여주시면은 글씨가 그 엉커 포인트 위치에 맞춰서 얘가 글씨 위치가 움직여져요. 그러면 중심점이 글씨 중간에 이렇게 맞춰지게 됩니다. 지금 저는 한 20, 마이너스 27 정도 줬어요. 그 다음은 지금 글씨가 완성됐을 때 이 모션이라는 글씨가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 다시 모션이라는 위치 글씨는 다시 위로 좀 올려주시고요. 이렇게 위로 좀 이렇게 올려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움직여 줄 거예요. 얘한테는 애니메이트가 또 하나 포지션이 들어갑니다. 포지션 Z축으로 Z축으로 앞으로 좀 이렇게 빼줄 거예요. 얘는 포지션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포지션이 아니고 스케일이었네요. 스케일이 0입니다. 자, 그럼 아까랑 똑같은 모션 줘보겠습니다. 자, 프리미어라는 글씨가 나올 때쯤이니까 한 3초? 네, 3초로 갈까요? 3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어드밴스드에서 일단 저희가 주려고 하는 부분은 자, 여기 쉐입 부분이 램프 업이에요. 그죠? 요 어드밴스 항목 쉐입이 램프업이고, 그 다음에 이즈로우 70입니다. 이즈로우 70. 점점 느리게 도착하는 거예요. 점점 느리게. 그리고 엔드 값을 아까 전에는 100%로 좀 적용을 시켜줬지만 얘를 한 50% 주겠습니다.
50%. 50%. 그리고 3초에 마이너스 50이었다가 3초에 옵셋이 마이너스 50입니다. 그리고 3초 20프레임에 자, 100%예요. 요렇게. 글씨가 가운데에서 이렇게 튀어나오죠. 가운데에서. 자, 이번에는 저희 프리미어 한 거랑 똑같아요. 프리미어 커졌다가 다시 또 작아지니까 얘도. 자, 애니메이터 하나 또 만들어주시고. 애니메이터 스케일로 하나 또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스케일은 110이에요. 이번에는, 자, 스케일이 110이 됐으니까, 얘도 여기 M이라는 글씨가 가장 제일 많이 커졌을 때, 가장 많이 커졌을 때, 지금 제 거는 3초 7프레임이에요. 3초 7프레임에, 여기 렌즈 셀렉터 요 부분에서, 얘도 똑같이 애니메이터 2하고 똑같이 가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엔드 50% 잡아주시고 옵셋이 마이너스 50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토글 여기 엔드가 50% 옵셋이 마이너스 50%고요. 어드밴스드 요 부분은 쉐입이 램프업에 이즈하이 50 이즈로우 50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3초 27프레임에. 3초 27프레임에. 자, 옵셋이 50%로 갑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작아지죠. 50%가 아니라 더 가야겠네요. 여기, 예, 100까지 갑니다. 이렇게 이제 모션 부분까지 모션이 끝났습니다. 모션. 커졌다가 작아지는 것까지 들어갔죠. 자, 요번에는 요 이제 애프터 이펙트 글씨예요. 이거 애프터 이펙트. 자, 카메라가 먼저 잡아줘야 됩니다. 카메라가. 카메라가 먼저 여기 전체를 이제 다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카메라 모션 들어가 보도록 하죠. 얘가 뒤로 좀 빠질 겁니다. 여기 4초부터 20프레임부터 갈까요? 3초 20프레임. 3초 20프레임에 여기 포지션 요거 add or remove keyframe 톡을 눌러주시면 애니메이션 다 사라집니다. 여기 두개 눌러주시고 이렇게 포지션과 Y 로테이션 여기 되어 있죠? 여기 add or remove keyframe 요거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1초 정도 이동을 하는 거예요. 4초 20프레임. 4초 20프레임에 얘를 카메라 뒤쪽으로 좀 이동시켜 주시고 여기서 자, Y축 로테이션이 들어갑니다. Y축 로테이션. 자, 카메라가 좀더 뒤로 빠져야겠네요. 이렇게 뒤로 빼주시고 로테이션을 돌려줍니다. 46.5도, 마이너스 46.5도, 제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들어갈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뒤로 빠지는 거죠. 일단 이렇게 뒤로 빠지는 것까지 진행을 좀 해주세요.
데커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중간 요 부분에서 카메라가 여기 보시면은 카메라가 여기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거의 1초 동안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얘가 지금 움직입니다. 이렇게. 그죠? 카메라가 갔다 와요. 자, 요 부분을 이제 조절을 해주려면 이동 경로 조절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여기 네모 키프레임을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요 핸들. 이 핸들을 조절해줘야 됩니다. 요거. 그래서 펜툴로 여기 잡고 움직여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핸들을 여기까지 여기 사각형 점 있는 데까지 끌고 가주시면 됩니다. 펜툴로. 그러면은 요 구간에 움직임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또다시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카메라 모션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옆으로 가서 뒤로 빠지는 겁니다. 자, 카메라가 이제 이렇게 이제 움직임을 갖게 됐고요. 애프터 이펙트라는 이제 마지막 글씨 요거 모션 주겠습니다. 카메라가 움직이기 전에 얘가 안 보여야 돼요. 여기 움직이기 전에 카메라 밖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애프터 이펙트 포지션이에요. 얘가 여기 밖에 있다가 카메라 라인에, 요 경계 라인에 밖에 글씨를 갖다 놔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돌아갈 때 등장해 주면 돼요. 지금 여기가 지금 3초 20프레임입니다. 20프레임에 톡을 눌러 주시고, 3초 20프레임에 톡을 눌러 주시고, 한 15프레임 뒤, 그러니까 4초 10프레임 갈게요. 4초 10프레임. 4초 10프레임에, 자, 처음에 있던 자리로 이동시켜 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그죠? 애프터 이펙트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들어오면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 모션이 지금 카메라 모션하고 마지막 요 애프터 이펙트 요 모션하고 자 스피드 그래프에서 여러분들 딴거 건드리지 마시고 스피드 그래프에서 점점 느리게 그러니까 속도가 0이고 인플루언스가 자70% 요걸로 잡아주시면 돼요. 먼저 요거 애프터 이펙트 스피드 그래프를 좀 볼게요. 얘를 처음에 그냥 OK 눌러주시고 두 번째, 0에 70이에요. 그러면은, 이 애프터 이펙트라는 글씨가 툭 들어옵니다. 그죠? 이렇게. 카메라는요, 이 포지션하고 요 Y축이 둘다 처음엔 0이고, 속도가 처음에는 그냥 OK 눌러주시면 되고, 두 번째는 0에 70. 요렇게. 자, 로테이션도. 처음에는 그냥 오케이. 두 번째는 0에 70입니다. 요렇게. 그럼 모션이 훅 돌아가요. 요렇게. 처음에 훅 돌아가는 거죠. 점점 느리게. 자, 뒷부분에서도 처음에는 OK, 두 번째는 0에 70. 로테이션도 처음에는 OK 눌러주시고, 두 번째는 0에 70 넣어주시면 속도가 점점 빠르게 느리게 이렇게 바뀌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3D 카메라를 활용을 한 모션 그래픽이, 그러니까 타이틀 모션 그래픽이 끝난 겁니다. 뭐, 여기에 이제 색상도 이제 여러분들이 색상도 이제 다 완성됐을 때, 뭐, 타이틀 색상은 뭐, 여러분들이 넣고 싶은 걸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상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터디 뭐 노란색으로 간다든지 그러면 이제 나머지 얘네들도 색상이 맞춰지겠죠. 자, 모션 파란색 뭐두 가지 색상으로 가는 거예요. 프리미어 주황색 아니면은 뭐 색깔 뭐 얘네들 프로그램 색깔별로 가면 되겠죠. 애프터 이펙트 보라색.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깔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